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별의 상처가 아물까? 사람들은 그저 감추고 살아간다. 늦은 점심, 죽은 이들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들이 살아간다. 죽은 막내의 사진 위로 가족들의 그림자가 겹친다.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 수도 울란바트르에는 인구 80만 명이 살고 있다. 몽골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다. 영하 28도의 강추위. 우리는 울란바트르 외곽의 한 타가원을 찾았다. 타가원은 울란바트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아이들의 모습.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는 6살 들건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극빈층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 그들 부모의 삶을 이어간다. 2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신혜 씨. 몽골 한인학교 선생님으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지 못해 눌러 앉았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자상한 선생님이자 다정한 엄마다. 혹한의 겨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 물끄러미 보다 돌아서는 6살 들건어의 작은 어깨가 외로워 보인다. 남아있는 모든 아이들은 고하다.
들건어는 가난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들건어는 한 번도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타가원에서 제일 노래를 잘 했던 아이. 버려진 이는 잃은 이보다 더 아프다. 난 그걸 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6시간 거리의 한 시골. 조용한 마을에 아침이 밝았다. 모두 일곱 식구가 모여 사는 초막집.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아침을 굶고 두 자매가 물길을 헤치고 학교에 간다.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가슴까지 차는 물을 헤치며 학교에 가야 한다. 가난에도 우열이 있다. 학교에서 멀수록 점점 더 가난해진다. 학교에서 가장 먼 마을에서 사는 아이 끄로이. 그래서 끄로이네 집은 가장 가난하다. 반 여자애들 중 제일 작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공부에 열심이다. 좋아하는 과목은 산수와 국어. 반 아이 50명 중 3등이란다.